지난달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원격진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의료 선진화 정책에 반발하는 조치였다.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기어이 반드시 막아내고자 합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약 50%. 당초 참여가 불투명했던 전공의들도 필수 인력을 제외한 약 7,200명이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직업의 전선에서 고된 시간과 싸우던 저희들에게도 비상식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원격의료, 의료영리법인, 건강보험제도, 의료정책에 관한 거였습니다. 의사들은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집단 휴진의 불씨가 된 건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정부는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핵심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준다는 것. 수익 구조를 다양화시켜 병원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고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적이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10일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서 의료 영리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의료 공공성을 지키면서 의료산업을 선진화시키겠다는 정부와 이와 같은 주장을 의료 영리화 정책으로 규정한 의사협회가 충돌한 것입니다. 양쪽 모두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료기관 중 민간병원이 94%인 의료환경에서 국민들은 이미 병원의 상업화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대한 불만과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인천에 사는 주부 이화영 씨. 3년 전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두세 배 높아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놀란 마음에 대형 병원에서 초음파와 조직 검사를 받았다는 이 씨. 결과는 갑상선 암 판정이었다. 크기는 한 0.6cm 정도 되고 악성 종양이래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암이라는 말에 당황하고 정말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선생님 이거 수술을 꼭 해야 되나 했더니 아니 근데 그러면 암인 걸 알면서 어떻게 수술을 안 하냐고. 어? 수술을 해야 된다고. 결국 갑상선을 모두 떼어내는 전절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씨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것이다. 너무 힘들죠. 힘들고 정말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정말 난 수술 안 하고 수술한다는 사실 나는 정말 말리고 싶다. 가장 힘든 건 수술 후 찾아온 후유증이었다. 극심한 피로감과 불면증, 부정맥의 탈모까지 수술 전 의사에게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증상이라고 한다. 0.6cm 악성종양 수술해야 된다. 전절제하고 이걸 떼어내면 평생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된다. 딱 그 얘기만 해줬어요. 아니 의사도 그렇게 길게 진료 안 해요. 어떨 때 1분도 안 걸려요. 왜냐면 하루에도 수십 명을 보고 그다음 대기 환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설명 안 해요. 이 씨는 호르몬제와 수면제를 비롯해 칼슘약과 탈모 방지약까지 네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수술 후 갑상선 암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는 이 씨. 자신이 꼭 필요치 않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을 상대로 지금 말하자면 범죄 행위를 저는 저지른다고 봐요. 수술 안 해도 되는 환자를 수술을 해서 평생 그냥 환자로 살게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혀요, 진짜. 제 주변에 9명이나 되니까 기가 막혀. 다 저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건강검진 갔다 우연히 초음파 검사해서 병원에서 권해서 혹이 있다. 조직검사 하자. 전절제 하자. 순서가 다 그래요, 보니까. 이 씨는 왜 갑상선 수술에 의구심을 보이는 걸까? 갑상선은 목뼈를 감싸고 있는 나비 모양의 분비 새입니다.
체온 유지와 대사 조절 등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갑상선 암의 경우 종양의 크기에 따라 전체를 떼어내는 전절제술과 절반을 떼어내는 반절제술이 치료법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 갑상선암 수술 여부가 다시 주목받은 건 의사들의 양심 선언을 통해서였다. 지난달 18일 열린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 기자회견. 의대 교수 8명은 불필요한 검사로 갑상선암 진단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평생 동안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암들인데 그걸 먼저 찾아내서 불필요한 수술을 하게 되고 또 그 남은 생애 동안에 갑상선을 떼내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는 거거든요. 1986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내 갑상선암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치솟아 약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 여성들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세계 평균의 14.5배에 달한다. 국가암정보센터 갑상선암 진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상이 없으면 초음파 검사를 권장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다. 다른 암들에 비해 공격성이 낮고 진행이 느려 거북이암, 착한 암으로 불리는 특징 때문이다. 다른 병은 암이었는데 나았다 그러면 그게 뉴스가 되잖아요. 갑상선암은 암으로 죽었다 그러면 그게 뉴스거리가 되는 암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자라고 다 사는 암이라면 암이 좀 더 클 때까지 잘 지켜보다가 정말 수술해야 될 단계가 됐을 때 수술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환자한테 그걸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불안하다면 수술을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혹이니까 난 다 떼겠다. 위암의 경우 진단 기술 발전으로 발병률이 높아졌지만 조기 치료가 가능해져 사망률은 낮아졌다. 하지만 갑상선암은 사망률이 변하지 않아 조기 진단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한다. 환자들은 얻는 것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쓸데없는 번민, 쓸데없는 고민, 병원에 훨씬 더 자주 가야 되고요. 심지어는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수술을 받고 작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전부 다 떼가지고 평생 환자가 돼가지고 평생 약을 타먹으러. 문제는 수술 환자의 약 7%가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성대마비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갑상선 전문의들은 과다 진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상선 암의 초음파로 인한 검진이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현재 진단된 갑상선암의 치료의 대부분은 치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치료가 되고 있다. 발병률 증가의 원인을 과다 진단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분명히 뭔가 다른 환경적인 인자 내지 유전적인 유전자가 갑상선암의 증가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과다 진단의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과다 진단이라고 모든 것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갑상선암 과다 진단 논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 의료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0% 이상의 의료기관이 민영화되어 있고 얼마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 검진센터조차도 수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그런 속에서는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취재진이 한 대형 병원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먼저 갑상선암 과다 진단 논란에 대해 털어놨다. 일단 갑상선암은 검진이 필요 없는 암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진을 하죠. 갑상선 호르몬 분비하는 기관인데 그 암 때문에 안 좋아지는 영향보다 수술해서 떼내서 그 호르몬이 안 나와서 안 좋게 몸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죠. 병원 측에서 각종 검사에 적극적인 이유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완전히 산업이죠, 산업. 얼마나 건강이겠어요.
옛날에 와서 뭐 CT만 찍어 되던 게 이제 MRI까지 번화하게 되거나 한 부분만 찍던 것을 배터리로 쭉 연속해서 촬영하게 하는 것. 그리고 뭐 키검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빈혈 보려면 헤모글로빈만 봤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내는 의사가 없어요. 다 이제 판넬로 묶어진 그 종합 혈액 검사를 내는 거죠. 검사료는 뭐 160% 170% 원가 대비 된다는 보고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CT나 MRI 같은 거나 혈액 검사 같은 거는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사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진이나 아니면은 뭐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간호사나 의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게 되는 게 현실이고요. 요게 하나가 있고요. 심지어 의사들에게 검사 처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검사를 유도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환자들의 큰 의료비 부담 중 하나인 선택 진료비. 빅5 병원 입원 환자의 93.5%가 선택 진료를 받고 있고 그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취재진은 이 병원의 선택 진료비 지급 기준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들이 낸 선택 진료비를 의사들의 직급별로 어떻게 나누어 지급할 것인가를 규정한 문서였다. 수술, 처치, 검사 비용의 9.5%를 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처량 맞게 보이기도 해요. 다른 뭐 1, 2차 혹은 다른 대학병원에서 할 수 없는 치료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잘 안 하는 수술, 잘 안 하는 검사를 할 수 있게 병원이 두지 않죠. 눈에 띄는 건 초진 환자 진찰 수당이 재진 환자의 두 배에 이른다는 것. 선택 진찰료의 100%다. 병원 측에서도 초진 환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고 한다. 콜센터나 이런 데에 지침을 내려요. 초진 환자 빨리 예약해줘라. 너무 대기일수 길게 잡지 말고 먼저 예약해줘라. 초진을 빼앗기면 그 사람 계속 거기 가니까 일단 잡아둬야 되는 거죠. 재진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재진은 이미 잡힌 물고기니까 그렇죠. 한번 오면 병원 바꾸기 힘드니. 상급 병실료도 입원 환자들에겐 언제나 큰 부담 중 하나다. 1인실 2인실에서 기다렸다가 애기가 빌드고 여기로 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입원할 때는 그냥 1인실에 있어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봐서 기다리자고 하면 기다릴게요. 원칙이 다 그게 어느 병원이야? 어느 병원 같은데요? 빅5 병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이 80%를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한테 뭐라도 먹을 거라도 사다 줘야 뭐 저 육류 세트를 사다 줘야 다인실 먼저 간다 뭐 이런 그러니까까지 도대체 왜 뒤에 온 사람이 먼저 다인실 갔냐 애기냐 뭐 이런 그렇죠. 싸움 많이 나죠. 저희도 뭐 지인 사돈에 8촌까지 오면 무조건 부탁이 그거예요. 다인실 먼저 좀 빼달라 직원이니까 어떻게 안 되냐 어떻게 안 되죠 뭐. 상급 병실 비용은 1년에 약 1조 원 규모. 그중 43.5%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비급여 수입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각종 검사비와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까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 수준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비의 전가율이 되게 높습니다, 저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형태로 계속 가게 되면 나중에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도로 의료비 전가율이 이제 선진국 OECD의 한 두 배 정도로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병원에 내는 돈만큼 제대로 된 진료는 받고 있는 것일까? 지난 2011년. 현직 의사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하얀 정글. 의료계의 상업화 실태를 다룬 이 작품에서 대형 병원의 30초 진료 행태를 고발한 장면은 큰 화제를 모았다. 21초 후. 그다음 41초, 29초, 29초, 36초로 평균 31초 진료 시간이었다. 대형 병원들의 진료 행태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15분 단위로 나뉘어진 진료 순서표에는 환자들의 이름이 빽빽이 적혀있다. 대형 병원들의 진료 행태를 꼬집는 말 중 하나인 3시간 대기 3분 진료. 하지만 실제 환자들에겐 3분의 진료 시간도 허락되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100만 명당 고가 장비 보유 수 역시 평균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의사나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대형 병원들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진료를 담당하는 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민간 의료 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이 경쟁이 너무 격화돼 가지고 그 벌어들인 돈을 빨리빨리 그 병상을 더 짓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암센터를 짓는다던가 아니면은 자신들의 다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새로운 뭐 로봇 시술 기기나 새로운 MRI를 산다든가 이렇게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로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규모가 커지고 그곳으로 환자가 몰리는 동안 지방의 공공 의료 수준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진주에 살고 있는 서혜석 할아버지. 고혈압과 당뇨, 간경변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평소 증상이 악화될 때면 진주 의료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나 중독인 줄 알았더니 몸에 안 좋고 컨디션 제로 이하로 떨어지면 가서 막 2주. 최고 많이 있었을 때는 저 60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됐다 싶으면 나오고 또 막 가고 그게 한 14년? 하지만 지금은 몸이 아프더라도 약을 처방받아 먹는 게 전부라고 한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지만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대학병은 말도 못해. 그거 안 하면 가면 막 매일 피 빼고 매일 먹어서 검사 들어가면은 뭐 요즘은 좀 나아지는 모르겠습니다. 봄 적용이 많이 되어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지금 또 그러면은 보험 안 되는 그런 거 지금 되는 거 그렇게 자비 부담 되어버린 거예요. 서희석 할아버지가 찾았던 진주 의료원은 지난해 약 20여 원의 적자를 이유로 폐업된 상태다. 이웃에 살고 있는 박화순 할머니. 7년 전 중풍이와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풍이 와서 말도 잘 안 돼. 아이고 내가 유명하다. 수시로 통증이 찾아와 몸 가누기도 힘든 할머니는 몸이 성치 않은 아들까지 돌보고 있다. 20년 전 당한 큰 사고로 두 살 지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 한 달 수입이라곤 매달 지급되는 수급비뿐이다. 병원비가 저렴해 없는 살림에도 이들 모자가 자주 찾았다는 진주의료원. 지난해 의료원이 폐업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움이 컸다고 한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 걱정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 가서 병비 없어서 좋았지. 좀 힘은 들어도. 병비가 무슨 게 좋지. 딴 병원에 병비가 있고 그건 병비가 없어서. 공공병원의 비율이 10%도 안 되는 현실. 그중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는 김천 의료원을 찾았다. 약 300여 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이곳. 의사 20여 명을 비롯 300여 직원들이 인근 지역 약 100만 명의 종합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뭐 딴 데는 뭐 가도 여기 다 줍니다. 혹시 뭐 어디 다치거나 해도 와서 치료했고 요 어깨 이어도 작년에 요 그 하다가 농사 짓다가 울어서 가지고 와서 하고 다 했지. 이어 자주 이어 단골로 자주 옵니다. 김천 의료원과 같은 공공 병원들은 환자들이 많이 찾더라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한다. 과잉 진료가 없고 비급여 진료를 최소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공병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뭐 환자들한테 뭐 강압적으로 검사를 권한다든지 이 뭐 병원 수익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여기는 이제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보통 환자 이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검사를 권하게 되고. 잠시 흑자를 낸 시기도 있었지만 2년 전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직원들의 급여를 동결시키고 각종 수당을 폐지하는 등의 자구 노력을 계속했지만 급여 항목만으론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 저희가 뭐 만 4년 동안 직원들 월급을 2.8%밖에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만 5년 동안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참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니까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참 이렇게 직원들한테 참아라 참아라 그러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괴롭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적자가 계속됐지만 공공성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김천 의료원. 지난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한 의료비가 약 3억여 원.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동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뭐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그 기피하는 의료의 사각지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국민들, 그 뭐 좀 소득이 낮은 계층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떤 위한 의료 정책을 펴는 현장에서 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의 토대가 약하고 건강보험으로 겨우 의료 공공성을 지탱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병원들의 수익 추구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처방일까요?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이 되는 쟁점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의사협회 집단휴진의 쟁점 중 하나였던 원격진료. 그 시작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부터였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련 장비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취지였다. 최근 국민 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등 발전으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의사, 환자 간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가기 위해 근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격 진료란 무엇일까? 지난 2008년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북 영양군의 한 보건소를 찾았다. 영양군은 지역 내 보건기관 14개소와 인근 2, 3차 병원을 연결하는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혈압이나 혈당 등을 재고 그 결과를 상급 병원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자, 올라가지고 보통 한 8시, 한 7시 한 반 내지 8시쯤 돼가지고 혈압을 재면 180, 190에서 뭐 이러고 가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럼 혈압약은 올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또 질러서 보소요 와 재면 어떤 데로 와보면 정상으로 또 혈압이 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합시다. 영양군은 65세 이상 노인층의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 병원 방문이 힘들었던 주민들은 시간이 절약되고 진료 보기도 쉬워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오고 가고 뭐 불과 한 시간만 하면 충분한 시간 단속이 되고. 이곳의 시범 사업은 의료법상 이미 허용된 의료인 간의 원격 진료.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안은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오진의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했다. 시진이나 어떤 청진은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IT 기술로 해결이 돼요. 타진하고 촉진은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그 화소수로 환자의 정밀한 혈관이라든가 어떤 창백한 정도라든가 환자의 땀 흘림 이런 미세한 의사가 직접 환자의 얼굴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그런 걸 못 잡아내요.
혈압이나 혈당과 같은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순 없다는 것이었다. 두 달이나 세 달에 한번 환자 얼굴을 봐야 하는 이유는 두 달이나 세 달에 한번 와서 혈압이나 혈당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만성질환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을 그것을 미리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의사가 진료를 보는 거거든요. 좀 까매졌고요. 보건복지부도 대면 진료가 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그런 대면 진료의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국민의 어떤 편의 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만큼 원격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큰 이유는 원격 진료가 몰고 올 경영난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원격 진료하면 오히려 대형 마켓이 들어오면 동네 슈퍼가 다 망하듯이 동네 의원들 밑에 또 중소병원들, 지역병원들은 몰락하는 게 오히려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하고요. 계속 원격 진료만 해서 환자가 그쪽 쏠린다든지 그래서 동네 의원 이제 몰락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저희들 원격 진료만 그렇게 의료 체계를 아주 그 동네 의원 몰락할 정도의 정부가 그런 의료 체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국민 편의 차원에서 이렇게 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집단 휴진의 또 다른 쟁점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이었다. 비영리 법인인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투자를 하고 그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자회사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판매 등 다양한 부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이 조치가 영리병원으로 가는 우회로를 열어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모법인과 자법인의 영리자회사의 주인이 똑같은데 이쪽은 투자자가 돈을 못 가져가게 돼 있고 자법인은 투자자가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면 돈이 자법인에서 모법인으로 가겠습니까? 모법인의 진료 수익이 자법인으로 가겠습니까? 이건 자명한 거죠. 하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일 뿐 의사들의 진료 행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금도 어차피 영리 사업자들이 그 운영해서 사업을 영업을 해서 거기서 이윤을 남기는 부분을 우리가 비영리 법인인 의료법인이 그 사업에 참여할수록 기회를 주고 대신에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이 정말 공익 목적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더 감시하고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고 정부가 또 진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회적으로 훨씬 바람직한 정책이 되는 거죠. 정부도 통제 장치만 제대로 마련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국민들한 뭐 불안하거나 이런 거는 그냥 일종의 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통제 장치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리고 기존에도 뭐 그런 경험들도 있고 물론 예측하지 못한 또 무슨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겠죠. 만들면 뭐 합니까? 지금도 사무장 병원도 단속 하나도 못 하는데. 단속을 못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돈의 흐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부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하지만 의사협회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 병원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거의 똑같죠, 거의.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착취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비록 의사일지라도 투자자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리 병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미국에서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네트워크 치과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기관인 공공청렴센터의 데이비드 힉스 기자. 지난 2011년 수익만을 추구하는 네트워크 치과의 진료 행태를 고발했다. 투기자본의 수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사들은 매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매일 전국 각 지점의 매출액을 순위로 매겨 진료를 독려하는 방식이었다. But for every office, they actually rank how the office is doing for revenues. So this is the top revenue office. This is like a day. They put out this daily. They made today, and so they exceeded their goal by 63%.
See these, like this one didn't meet its goal. They charged her. 매출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들에게 과잉 진료는 피할 수 없는 유혹이라는 것이다. Yeah, this is a contract for a dentist at one of these chains, and it shows that if you bring in $2,500 a day, you don't get a bonus at all. But then if you bring in $3,000 a day, you get a $1,000 bonus. I think this number down here, this person's covering it up, but it goes up dramatically for each $5,500. 이 같은 행태는 우리나라의 일부 네트워크 치과에서도 발생했었다. 한 네트워크 치과 지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는 이순옥 할머니. 수년간 틀니로 생활해오다 가진 돈을 모두 모아 시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임플란트 는 여기 박을 때다가 안 받고 전부 이 턱 여기다가서 전부 다 이렇게 뼈에다가서 그냥 전부 구멍 뚫려서 필요치 않은 거 여기다 다 박아놔서 구멍을 이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다 박아놨으니 그게 된 일이냐고. 치과에서는 모두 14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권했다. 비용은 총 1,252만 원. 아래쪽에만 임플란트 8개를 심었지만 여전히 잘 씹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진단 결과 아래쪽 잇몸에 임플란트를 과도하게 심었던 것. 4개가 적당했지만 8개를 심었던 것이다. 취재진은 해당 네트워크 치과에서 근무했다는 관계자를 만나 내부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솔직히 스케일링 무료권에 맡겨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일링을 잘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무자격자까지 뽑아가지고 뭐 위생사도 종사도 아닌 것도 아닌 그냥 20대 초반의 어린 여자애를 뽑아서 걔한테 스케일링을 시켜요. 무료 이용권으로 유인한 환자들을 상대로 과잉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신경치료를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뽑아버리는 게 나으니까 뽑는 경우도 있었고 그거 말고 이제 뽑아놓고 염증이 좀 아물고 뼈도 차오르길 기다려야 되는 경우에 그걸 못하고 바로 일단 심는 거. 본사에서 파견한 실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병원. 상황에 따른 매뉴얼도 존재했다고 한다. 뭐 매출 올려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하여튼 이 사람이 환불을 요구할 때는 환불을 해주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취재진은 또 다른 네트워크 치과의 내부 매뉴얼을 입수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무료 스케일링의 목적은 미안해하는 서비스. 심지어 스케일링 중 치아를 건드려 시리게 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유형별 대처 방법도 꼼꼼히 기록돼 있었다. 임플란트 실패나 부주의로 치아를 발치했을 경우 모두 환자의 책임으로 몰아가라는 내용이었다. 이 네트워크 치과에서 일했던 의사는 매출에 대한 압박이 상당했다고 한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말했던 거 실적을 못 올리면 완전히 무능한 회사로 그 뭐 실장이나 스태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죠. 수익이 전부인 구조 속에 의사는 고용된 기술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 당근은 인센티브라는 개념이고요. 채찍은 환자를 주지 않는 거죠. 그쪽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환자를 배분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대와 나눠지고 그것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영리 자회사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는 기우일까? 병원 협회 측의 의견을 들었다. 의료 법인에서 부수입이 늘어나면은 그 늘어난 만큼 건강보험 수가는 더 억제를 합니다. 그러면 부수입이 없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전담으로 하는 병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수가가 더 낮아지는 거죠. 의사가 자회사의 수익을 위해 진료하는 경우는 없을까? 의사들이 진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 중요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병원 운영에 있어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의사의 처방과 오더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 사실 병원의 수입의 거의 대부분 주역은 의사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약해질 수가 있겠죠. 의료법인 연합회 측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885개 의료법인 가운데 의료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곳은 두세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해서 영리화 논란만 일으킨 셈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했던 총파업을 일주일 앞두고 제2차 의정 합의안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합의안을 놓고 더 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합의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대한의사협회 24일로 예정돼 있던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발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는 총파업을 유보한다가 62%, 강행한다가 38%였다. 남분들이 혹시 의사협회가 정부와 원격진료 및 의료역량정책에 대해서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을 갖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대로, 일방적 의지대로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또다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흘 전 발표된 제2차 의정 합의안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이었다. 관련 단체들은 의사협회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합의안의 내용은 원격진료 6개월간 시범사업 실시, 영리자회사 허용에 대한 논의기구 설치,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이었다. 의료민영화 반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자 했던 거죠. 그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들이 지지 성명을 냈어요. 실리를 챙겼어요. 이제 그러면서 실제 속내를 감추고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제도 개편들에 대한 내용들만 끄집어낸 거죠. 집단 휴진의 이유가 됐던 원격 진료나 영리 자회사 설립을 사실상 용인하고 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정심의 구조 개편을 얻어냈다는 비판이었다. 전문가들은 원격 진료의 경우 6개월간의 시범 사업으로는 입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근데 사실상 원격 의료의 효과는 6개월간의 시범 사업으로 검증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근데 그러한 이제 타협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진행하는 원격 의료 법안 통과의 스케줄에 특별하게 딴지를 놓지 않겠다는 보증을 한 거나 다름이 없고요. 영리자회사 설립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어렵다고 말한다. 영리자회사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영리자회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논의하는 기구지.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영리자회사도 허용을 해준 것을 찬성해 준 거고요. 의정 합의안 비판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은 무엇일까? 원격 진료의 효과나 안정성을 검증하기엔 시범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막 복잡한 장비를 이용해서 원격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전화나 이제 핸드폰을 이용한 원격진료이기 때문에 그것의 이제 문제성, 이제 저희가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매우 짧긴 하지만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의 목적이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제도는 시행하지 말아야 되죠. 영리 자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 기구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 논의 기구에서 도출된 그 방법을 정부가 이제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5개 단체 중에 병원 협회 말고 나머지 4개 단체가 이 투자 활성화 대책을 특히 그 영리자회사 설립 부분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이고요. 저희가 그런 안을 냈는데 그것이 이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땐 또 격렬하게 또 그 저항과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합의안이 발표된 다음 날 참여연대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의정 합의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건 건강보험 가입자, 즉 국민들이 빠져있는 합의안이라는 것이었다. 현재의 구도가 뭐냐면 가입자, 이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이 제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는지 재정적 손실을 넘어서는 건강권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의정 합의안에서 새롭게 부각된 쟁점인 건정심 구조 개편.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건강보험료, 의료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 공급자, 정부, 3자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다. 현재 건정심 위원은 의료계 측으로 구성된 공급자 대표 8명, 가입자 대표 8명,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합의안의 내용은 공익대표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고 그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구조를 결정하는 건정심 개편에 관한 사안을 정부와 의사협회 간에만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은 가입자를 배제하는 야합이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건강보험 구조에 대한 그 각 의사결정 체계를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죠. 그것도 근데 특정 공급자 단체랑 정부를 합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기본적인 주체는요. 일단 재정만 놓고 보면 건강보험 재정의 85%가 국민들이 내는 보험이에요. 돈 내는 사람들의 의견을 왜 반영을 안 합니까? 심지어 합의안이 발표된 이후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 내용을 양측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건정심 구성과 관련해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등 이제 그 건정심 관련한 법을 바꾸겠다 거기에 동의를 하였는데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말을 바꿨냐면 그 공익위원 추천권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가 추천하기로 한 것을 공익위원 중에서 정부 측 인사는 빼고 나머지를 추천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몇 명? 이런 얘기가 전혀 없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몇 명이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는 공익위원회 범위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개선 방안을 같이 마련하도록 했거든요. 그건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선시되지 않는다면 의정 합의안은 수가 인상을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한다. OECD 국가 중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1위, 현 의료제도의 당면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재난적인 것이다. 재난적인 의료비, 결국은 의료비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구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예 병원에 못 가게 되고 또는 병원에 다니다가 아예 파산하게 되고 또 파산하게 돼서 가난하니까 또 아프고 아프니까 또 가난하고 이렇게 해서 아예 악순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지난 2012년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은 박지훈 씨.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은 종양이 뼈에 침범해 뼈를 녹이거나 부러뜨리는 질환이다. 아까 골절이 심하니까 여기가 어디가요? 흉추 세 군데, 요추 두 군데. 여기가 경추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흉추하고 세 군데하고 요추 두 군데가 이게 압박이 돼갖고 내려앉으세요. 그래갖고 굳어버리세요. 다섯 군데나 현재 보이는 것만. 원래 키가 어느 정도 졌어요? 68이었죠. 근데 이 정도 10cm 가량이 줄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이게 척추가 내려앉아. 내려앉아서? 예. 그 이렇게 된 거죠. 1년 전 골수 이식을 받고 약물 치료 중이라는 박 씨.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지만 진통제로 통증만 견디고 있다고 한다.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한 달 약값만 550만 원. 부인 혼자 생계를 꾸려가는 형편으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발병 후 2년간 들어간 치료비만 1억 5천만 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긴 지 1년 만에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게 아주 희귀병이라 치료비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한 번에 몇십만 원 하는 약조차도 한두 번만 지원해 주지 나중에는 치료기간이 한 1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는 자기 돈으로 산 거겠죠, 100%. 반쪽짜리 도움인 것 같기도 해요.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납부해온 건강보험료는 정작 박 씨가 필요로 할 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들 봤을 때 이게 배분이 맞는 겁니까? 재정에서 그만큼 2% 3% 올라갈 만큼 공무원한테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장성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료비 때문에 가계 파탄 나잖아요. 의료비 때문에 중산층이 몰락하는 사회 주범이 의료비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지점에서 그러면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거를 기준 큰 틀에 두고 그 다음에 운영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다른 단체 의견도 들어야 되고, 뭐 가입자 의견도 들어야 되고, 국민대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저들이 의사 협회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의사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만 개정이 되는 건 아니고 충분히 다른 의견들도 다 수렴을 해서 나가야 될 겁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의료 공공성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자신들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 싸운다는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와 합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의사협회에서는 정부가 의정 합의안을 어겼다며 총파업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국민을 외쳐가며 갈등하고 있지만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으려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피드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